자, 우리 이제 기하 선택자들. 자, 구평 잘 보셨나요? 자, 얘들아, 기하 8문제 어땠어요? 쉬웠습니다. 쉽다라고 얘기하셔야 돼. 우리 기하 선택해놓고, 지금 이거 8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말하면, 좀 그래요. 알았죠? 진심으로 하는 얘기, 지금 구평까지 왔잖아. 그리고 다들 지금 선택 과목을 자꾸 이제 공통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을 자꾸 미루고 미루다가, 아, 남들은 기하 이번에 쉬웠대는데 나는 좀안 쉬웠는데 나는 어려웠는데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아직 개념도 안된 거야. 진짜로 아직 개념도 안된 거야. 그럼 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이라고 해서 개념도 안 됐는데 계속 문제풀이 하면 성적이 오를까? 그럼 8개가 다 맞춰져? 말도 안 되는 소리. 개념하셔야 돼. 알았어? 지금 이래도 하셔야 돼.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 정말. 알겠죠?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8개 다 맞추도록 그렇게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무불개 좀 하세요. 진짜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쫙 들으면서 전체적인 흐름 딱 잡고 그러면 같이 또 거기서 문제 풀어나가고 하시잖아? 그러면 정말로 8문제 다 맞출 수 있어. 알겠죠? 지금 이 정도라면 맞출 수 있다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풀 건데 이번에는 좀뭐 미적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우리 기하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28번이 다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9, 30도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에 대한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좀그 뭐랄까 평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막 정답률이 뚝뚝 떨어지게 나오면 안 되니까 특히 주관식은 조금만 어려워도 정답률이 주관식이니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주관식은 뭐 공통도 마찬가지였죠. 주관식이 오히려 쉽게 나왔고 그다음에 객관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 과목은 딱 28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들이 다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이 중에서 알겠죠? 그럼 이제 그래서 28번 문항을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보자. 28번. 자, 이제 요거 뭐, 9가 나왔는데.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제가 지금 못 그릴 것 같아. 이게 너무 입체동 이상하게 생겼어. 자, 하여튼, 어쨌건, 우리 공간 도형에서는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냐면, 이 3D, 이거야. 딱 결론. 3D잖아. 따지고 보면 공간이니까. 이 3D를 뭘로 바꾸는 능력을 보는 거야? 그래. 2D로 바꾸는 능력을 보는 거야. 이 3D를 여러분이 2D로 바꿔서, 어떻게? 방정식으로 풀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 능력을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쳐다보니까 지금 28번, 이거 뭐야? 9두 개가 탁 이렇게 막 겹쳐 있대요. 있고, 그 밑에 막또 막, 판때기가 막 원으로 촥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쵸? 이걸 어떻게 볼수 있어야 돼? 딱 그래. 앞에서 딱볼수 있어야 돼. 알았어? 딱. 2D로 볼수 있어야 돼. 2D로. 그럼 이제 2D로 한번 봐볼게. 앞에서 딱 쳐다보니까, 지금 보니까, 좌표 공간의 중심이 0,0,1이고 반지름이 4짜리인 9S가 있다 그랬어. 그쵸? 그럼 자자자 여기다가 이렇게 요걸 쌤이 XY 평면이라고 해볼게. XY 평면. 그 다음 거기에 이렇게 9를 하나 그려보자. 9를 딱 그릴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렇게 겹쳐있는데 그건 내가 잘못 그리웠어. 근데 화면에서 해볼게. 여기에 중심이 딱 있어. 이 중심이 몇 컴마면? 얘가? 그렇지. 0,0,1 이렇게 돼 있어.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몇인 거예요? 1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갔어? 이것도 쓰지 말자. 여기 복잡해 보이니까. 0,0,1 뺄게 그냥. 빼고 높이가 몇이야? 1. 얘 가지고 지금 앞에서 딱 쳐다본 거야, 이거. 앞에서. 자, 그래놓고 자, 이제 읽어볼게. 좌표 공간의 중심이 0,0,1이고, 반지름 길이가 4인 9S가 있다. 자, 이거 반지름 4예요, 4. 이따가 이제 거볼게. 9S가 XY 평면과 만나 생기는 원을 C라고 하고,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그렇지, 원 C야, 원 C. 원 C. 여기까지? C. 라고, 점 A에서 선분 PQ까지 거리가 2가 되도록 그랬어. 자, 여기 잠깐. 지금 그려준 그림 봐봐. PQ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 9가 있는데 이 9에 여기에 딱 뚫어가지고 PQ가 이렇게 쫙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앞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이렇게 점을 딱 찍을게. 요걸 PQ라고 할게.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Q고 저 끝에 뚫린 게 P야.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PQ가 이렇게 턱 점으로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한대? 이렇게 슉 걷대. 그림이 좀 이상해요. 미안해.
쭉 걷더니 요게 몇이 나온대? 2가 나온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2가 딱 나왔대. 2가 되도록 원 C 위에 두 점 PQ를 잡는다. 그랬어, 그치? 그 다음, 9 S가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9 T와 만나서 생기는 원 위에서의 점 B가 움직일 때, 자, 여기 잠깐. 지금, 자, 이걸 잘 들어야 돼. 이 PQ가 이제 앞에서 그 뻑, 이게 이쪽에서 뻑 뚫린 거잖아. PQ가 뚫렸어. 그쵸? 이렇게 뚫렸어. 근데 그걸 뭘로 한대? 지름으로 하는 9가 다시 있어. 지름으로 하는. 그치? 그럼 그걸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걸 지름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쌤이 그림이 좀 이상해. 쏘리.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얘를 딱 하고, 자, 봐봐. 이렇게 생긴 구죠. 이렇게 생긴 구. 괜찮아요? 얘가, 요렇게 탕 치고, 여기 만나서 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지름. 여기도 지름, 지름.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좋았어.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이제 구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 놓고 그 위에 누가 움직인데 B. 그러니까 B가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B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렇죠? B가 이렇게 돌고 있어. 움직일 때 삼각형 BPQ의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그랬어. 그렇죠? BPQ의 정사형으로 넓이의 최대값. 자, 그럼 여기 봐. 끝. 자, 또 가 볼게. 여기서 이렇게 가 볼까? 이거 뭐야? 4죠. 그림 이상한데 미안. 4야. 많이? 이렇게 4. 그 다음, BPQ니까 여기 이제 P가 있고 Q가 있어. 그쵸? PQ가 이렇게 있어. B는? 뭐, 이 구 위를 막 움직이니까 어디가 돼도 뭐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근데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제일 멀어야 되겠지. 그럼 B가 당연히 어디로 잡혀야 돼? 그렇지. 여기로 B가 잡혀야겠지. 이 느낌 알겠어? 여기로 잡혀야 이제 이쪽에서 바라볼까? 이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가 B야. 그렇죠? 여기가 P. 여기가 Q.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삼각형이. 이해 갔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따라오시나요?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좋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나머지 좀 뭐랄까 길이들을 한번 좀 찾아보면 선생님 보세요.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가 4고 1m에 그렇죠? 그럼 2, 1이라고 하면 2, 4, 1 하니까 2, 4, 그러니까 여기 루트 3 되니까 여기 몇이야? 2 루트 3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괜찮아요? 여기 수직이니까. 괜찮아? 그럼 자자. 여기가 2루트 3이라는 얘기는 일로 가보자. 누가 2루트 3이야? 그렇지. 이게 2루트 3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자 여기가 뭐야? 9야. 그렇죠? 9야. 9. 그렇지? 9. 여기 PQ가 이제 딱 끝으로 잡혔어. 지름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중심이걸랑. 그럼 여기도 뭐야? 그렇지. 여기도 2루트 3이야. 여기도 뭐야? 그렇지. 여기도 2루트 3이야. 지금 이해 갔어? 오케이. 와, 신난다. 그 다음, 또 잘 봐. 요것도 직각삼각형인데, 2, 9, 1이래. 어머, 2, 1. 그림 완전 이상해서 미안. 2, 1, 뭐야, 루트 3이죠. 요거 몇 도게? 그렇지, 요거 30도죠, 30도. 자, 그림 이상해, 미안. 여기 루트 3이야,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가 90도야. 여기 몇 도게? 그렇지, 여기 60도죠, 60도. 끝! 끝인 거 이해가? 자, 여기서 뭐라고? XY 평면으로의 정사형 내리래요. 그럼 정사형 내릴 거니까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나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3 높이 2루트 3 하면 뭐가 나와? 삼각형 BBQ의 넓이가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코사인 또? 그렇지. 60도 내리면 끝나는 거지 뭐. 이해 가나요? 그럼 이거 푸슝푸슝 지워지고요. 그럼 코사인 60도는 몇이에요? 2분의 1이잖아. 이 2분의 1또 푸슝 지워지면 몇 되니? 2.
그러면 6 되네요. 그쵸? 뭐야? 6. 돼? 그럼 답은 뭐예요? 6. 몇 번? 1. 괜찮습니까? 얘들아, 어쨌건 우리 기아 선택했잖아. 그래, 분명,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미적보다 나 더 쉽다고 생각해, 진짜. 쉽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기아 그 선택자들한테 처음 했던 얘기가 공간 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기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자기가 뭐 이렇게 좀 공간적인 거 잘 보고 어느 정도 되면 기아가 분명히 미적보다는 더 계산량도 훨씬 적고, 그 다음에 조금만 연습 잘하면 돼. 이게 정확하게 좀 잡아내면 돼. 그러니까 자꾸 막 어렵게 보지 말고 3D를 2D로 자꾸 바꾸는 거를 조금 연습하고 그 방향만 좀 잡아가지고 딱 하면 어느 순간 딱 깨달으면 그다음부터 정말 쉽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쉽다고까지는 안 할게요. 할만 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다 좀 잘 보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정말 8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지금 이번에 나는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하고, 8문제 다 맞추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무불리 하세요. 알았어? 그래서 개념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 알겠죠? 그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